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APC 토이즈에서 나온 퍼스트 에디션 RC 조형을 복제한 짝 제품입니다. 이제 짝퉁 제품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에디션 조형이 되게 매물이 귀해졌어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C 토이즈라는 데서 트랜스포머 프라임 제품들을 찍어내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옵티머스랑 메가트론도 APC 토이즈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뭐 조금 마감 같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다 판매를 했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장난감 박스처럼 되게 조그만 크기로 나왔어요. 뭔가 문방구에서 구매한 듯한 그런 기분, 아우 어떻게 보면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박스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스펀지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 자체는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는 이렇게 검 두 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클리어 파츠까지 써줬네요. 그리고 도색은 나쁘지 않아요. 도색은 나쁘지 않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53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살짝 씩 웃고 있는 듯한 RC 누나 잘 들어가 있어요. 일단 국내 성우분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RC의 그런 연상스러운 듯한 느낌이랑 이런 걸 잘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트랜스포머 프라임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끝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행히 얼굴 도색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게 도색이 무지하게 잘 까져요. 확실히 품질이 좋은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비주류인 트랜스포머 프라임을 만들어주는 회사, 그리고 구하기 힘든 퍼스트 에디션 조형을 만들어주는 회사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부 쪽도 도색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피막도 조금 두껍고, 너무 과하게 도색을 칠해줬어요. 너무 쨍한 파란색으로 도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정품 제품이랑 같이 두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리통도 이렇게 번떡번떡거리는 도색 잘 넣어줬고요. 옆에는 살짝 등짐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퀴 다리에 잘 걸려있고, 다리통이 그냥 이렇게 비었네요. 이렇게 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어쨌든 뒷모습도 이렇게 바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바이의 앞쪽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벌써 도색 까진 거 보이시죠? 도색이 그냥 까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해서 안 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쉽게 까져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렇게 목은 앞으로 살짝 숙여줄 수 있고,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쪽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뭐 움직여줄 수 있고요. 뭐 360도 돌려줄 수도 있는데 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안쪽까지 접어줄 수 있고요.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도 360도 돌아가요. 이제 변신 기믹 때 쓰는 건데 팔뚝이 엄청 얇거든요. 근데 이게 돌리는 게 엄청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멀리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부품 어디선가 찢어지거나 파손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갑니다. 어차피 변신 때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변신 기믹 때문에.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옆으로 뻗어주고, 뭐 뒤로도 이렇게 쭉 당겨주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다 접힙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이는 기믹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뭐 균형만 잘 잡아주시면 뭐 접지는 가능한데, 되게 막 안정감 있는 접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검 같은 거 여기 팔뚝에다가 뚝 하고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칼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뚝 있는 데다가 꾹 하고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줄 수 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검은색을 빼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손바닥을 그냥 감싸주고 안쪽으로 꾹 넣어주면은 이렇게 캐논을 파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 무장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살짝 필 수 있는데 뭐 가동이 되는 손가락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텅텅 비었네요. 그래도 워낙에 싼 제품이라서 그냥 가격 값 정도? 뭐 그 정도? 그리고 이거는 퍼스트 에디션 조형의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도색 때문에라도 되게 많이 이질감이 들어요. 얘 혼자 쨍하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운드 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퍼스트 에디션 스타 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RC가 원래 이렇게 컸나요?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빼고 끼는데도 벌써 도색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기 때문에 벌써 여기 까졌고 여기 무기 부품 끼는 것들 도색이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까져나와요. 마감이 잘못된 건지 그냥 도색 피막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번에는 APC 토이즈에서 나온 퍼스트 에디션 조형의 RC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뭐 변신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가 조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 조금 불편한 거 빼고는 되게 쉬운 변신이기 때문에 아우 RC 누나 이뻐 되게 쉽게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앞에 오토바이 앞쪽 유리 쪽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반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이렇게 올려서 이 범퍼가 긴 쪽이 앞으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부품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 옆쪽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얼굴을 안쪽까지 이렇게 밀어줍니다.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되고 얼굴 안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로 보냈던 부품 이렇게 밑으로 쭉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주고요. 앞 유리창 이렇게 살짝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아주면서 이 부품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해 줄 거고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팔뚝 있는 쪽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파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꾹꾹 접어서 여기 팔꿈치가 다 접히게끔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카울 쪽은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이 손바닥에 있는 힌지가 이런 식으로 위치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뚝 이렇게 돌려주고요. 안쪽까지 접어주고 그 다음에 카울은 옆으로 돌려서 딱 가운데쯤까지 오게끔 고정을 해주고 손바닥은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를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꼬랑지 이렇게 쭉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팔뚝 부품 있는 쪽에 여기 조인트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게 안으로 방향 보면서 꾹 고정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딸칵 하고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발쪽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제낄 수 있어요.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인지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딱 해주고 바퀴는 그냥 이렇게 제멋대로 돌아가게끔 그 다음에 발은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다시 이렇게 이중인지 펴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와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펴주면서 이중인지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발은 안쪽으로 접어주고 다시 이중인지 쭉 펴주면서 이제 다리를 모으면서 방향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닫아주면서 바퀴 한쪽은 위로 올라가게 바퀴 한쪽은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반쪽짜리 바퀴를 바퀴 하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인트 깨끔 꾹꾹 위에 조인트 꾹꾹 맞게 껴주고 이 바퀴와 바퀴 사이에 조인트들도 이렇게 딸칵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서 앞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안쪽으로 안착시키면서 여기 카울에 있는 큰 조인트 살짝 열어서 꾹 여기도 살짝 열어서 안쪽으로 꾹 해서 꽉 눌러줘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정될 수 있게끔 하는 부품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APC 토이즈 RC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오토바이 자체로는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 도색, 여기 도색, 그리고 이런 나머지 파란색들의 도색이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색배치를 이상하게 해줬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는 살짝 보라파랑이고요. 여기는 조금 그냥 새파랑? 뭐 그럴 수 있어요. 짝퉁이니까 뭐 비싸지 않은 제품이니까. 그리고 바퀴는 두 개 다 잘 굴러가게끔 설계를 해줬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인간 피규어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서 오토바이를 타는 듯한 연출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오토바이의 모양새는 어느 정도 따라해줬어요. 이 도색 까지는 것들만 빼면 진짜 실제로 보면 도색이 엄청 잘 까집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퍼스트 에디션 RC 제품이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도 이제 조금 비싸고 근데 진짜 예약을 먼저 미리만 했었어도 엄청 싸게 구할 수 있는 이 APC 토이즈 RC 제품인데요. 솔직히 이제 다른 정품들이랑 놔두면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도색 때문에.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 뭐 변신도 쉽고 그리고 RC 누나의 얼굴도 이쁘기 때문에 그냥 막 가지고 놀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품질이나 퀄리티는 진짜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APC 토이즈 이제 트랜스포머 프라임 퍼스트 에디션 조형을 복제한 RC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